우리 지역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지난해 한 시간에 11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부여와 청양 등 아직 수해복구를 하지 못한 취약 지역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충남에선 2명이 숨지고 36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1시간에 110mm 안팎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가 가장 컸던 부여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산사태로 흙이 드러난 비탈면에는 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고 잠깐 쏟아진 빗줄기에도 흙탕물이 여지없이 쓸려 내려갑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복구는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마을 입구 다리에는 통행금지 표지판만 세워둔 채 아직 철거조차 못했습니다. 부여 은산면 상홍교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 한가운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펜스는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수해 복구도 아직 못 끝냈는데 벌써 장마가 찾아왔다며 걱정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올 여름이 장마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이 밑에로는 다 농지고 모든 게 다 이 저기가 됐는데 이게 아직 복구도 안 되고. 대전과 계룡 금산에 40mm, 세종과 공주 부여에 3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는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장맛비가 이어지겠다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